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가까이 잡다고 해봅시다. 그럼 상대에 대해서 소질점 잡고 퍼스 길이를 이 정도로만 잡을 거야. 폭은 이 정도로 잡을 건데 가까이 잡아서 얘는 가파르면 선생님 이렇게 얘가 경사가 이렇게 되겠죠. 면인 걸로. 가까우면 경사가 가파르게 되는 거고 멀면은 완만해지죠. 어쨌든 이 정도로 잡았어요. 상단 기준이 되면 버스의 모양은 어렵지 않은데 바퀴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거는 굴려주는 거고 바퀴 위치를 여기서부터 버스가 화면상에서 봤을 때 여기가 측면을 봤을 때 여기가 넓어 보여도 실제로 사진을 봤을 때 요거를 꼭 재봐야 돼요. 넓어 보여도 실제로 보면은 이 옆에 가려지는 부분 때문에 넓어 보이지 바퀴 자체는 얇아요. 근데 어쨌든 바퀴 영역 부분은 얘네를 똑같이 보여지는 만큼 내가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에요. 정해진 상태에서 얘도 같은 방향, 기준선을 향해서 같이 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얘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바퀴만 보여지는 부분을 갑시다. 바퀴만 보여지는 부분은 똑같은 비율을 보여서 이 부분에서 얘는 버스가 갖고 있는 껍데기, 함석판 같은 껍데기 부분이고 바퀴는 이 안에 안에 가려진 부분에 들어갔잖아요. 있어요. 그쵸? 근데 보여지는 대로 우선 얘를 그립시다. 이렇게. 상단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그쵸? 이만큼. 아까 기장 막연하게 했는데,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꼭지점을 이렇게. 얘에 대해서. 앞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쵸? 그럼 얘도 이만큼 간 거니까. 얘도 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축도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가겠죠. 이거는 가상선으로 할 거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축을 이렇게 연필은 가상선으로 할게요. 이렇게 갑시다. 이 바퀴 모양도 뒤에 바퀴 모양도 이렇게 가요. 근데 얘는 우리가 화면상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얘가 되게 짧죠. 얘보다. 근데 우리는 여기 더 내려와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이걸로 가기로 했잖아요, 선생님. 우린 보여진 걸 여기다 놨기 때문에 얘대로 갈 수가 없고, 내려와 있는 이만큼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깎아졌기 때문에, 우리 이만큼 깎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만큼 오는 거예요, 저기 연장선. 얘가 온 만큼 똑같이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얘가 이 부분을 깎아진 부분을, 내가 이 부분을 이만큼 똑같이 깎아줬을 거라고 얘를 추측해, 얘가 갖고 있는 방향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측면이 생기는 거야. 네, 이렇게 해주는 게 편해요. 얘대로 가다가는 항상 올라가서 작아져요. 네, 그러니까 바퀴가 중요하네요. 기준은 만들어 놓고 보여지는 대로 그게 하기가 좀 선생님들한테 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기준은 만들어 놓고 내가 하는 대로 축을 가져와서 깎아주는 얘기인 거죠. 해놓고 그 위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버스의 외관을 얘를 그려주는 거죠. 요 위에 올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외관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겉에 보이는 것부터 우리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쵸? 외관을 얘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잖아요. 속은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도 라운딩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바퀴에 대해서 그려주는데 이 안에는 여기 보여진 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근데 얘가 이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번 이 방향하면 되는 거죠. 얘를 확대했을 때이 안에 있는 휠을 먼저 그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보여지는 두께 있죠. 얘는 요만큼이 보이는 거고 얘는 가려져 있지만 요 바퀴가 요만큼 더 보이는 거,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안에는 이만큼 보이죠. 얘가 휠 때문에 여기 이만큼 보이고 얘 이만큼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선으로 바로 해도 되지만 얘는 이 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 부분이 그렇죠. 이 안에가 이 원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가 휘어져서 이렇게 두께감이 있어서 요거 안에 색깔 칠해지는 부분 있죠.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바퀴 라인이 이쪽으로 가면서 사실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두께감이 이렇게 가면서 이쪽에서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색깔로서 헤어지는 부분인 거고, 이 축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바퀴에 대한 거고, 요휠 있죠? 휠은 휠에 대한 축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휠 네모 있죠? 휠 네모. 이거에 대해서 축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튀어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이 또 튀어나왔죠. 이건 또 따로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원형이 따로 튀어나왔으면 얘는 원형이 따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원형도 빵꾸 빵뽕뽕뽕뽕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는
그 색깔 칠하는 것은 안 보이는데 대략 하는 걸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기울기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색깔 칠하면서 여기는 얇아지는 거죠.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퀴가. 부분이 요 방향으로, 얘가 이 방향 같죠? 이렇게. 이 바퀴가 이 방향으로 가서 두께감이 나온다는 거고, 얘는 어둡다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가, 요 속안에 굉장히 어둡죠, 보면은. 자,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요거대로 축을 하는 게 아니라, 필에 대한 거는 따로 축 만들어져서, 여기도 또 조그만 네모 어두운 거 있죠? 따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바퀴 두께감이 있으면 얘는 가면서 이렇게 얇아지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가서 여기가 뒤쪽에 여기 얇아진다는 얘기죠. 가려진 거고. 이게 바퀴 색깔이 꺾여진 색깔인 거고, 밝고 이건 어둡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만들고 폭을 만약에 여기서부터다 창문에 폭에다가 여기는 기준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쵸? 소식자문에서만 집 하는 것처럼 해주면 되는 거죠. 창문도 얘가 라운딩이 돼서일 뿐이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라운딩 된 것뿐이지 조금 폭을 좁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기준은 제가 처음에서 그렇게 그래서 그렇지. 여기 다 라운딩 된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퀴는 얘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축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이죠. 이 자리에 얘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얘도 이 방향이 이렇게 간 거죠. 뒤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갔겠죠. 그러면 이 바퀴가 방향이 보이지, 이 부분이 요만큼만 보인다는 거죠. 그쵸? 좀더 내려와도 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가려졌을 뿐이고. 창문은 이거 지워지면 되는 거고, 창문은 얘가 가는 방향대로, 이 방향대로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앞에 보이는 거고, 저 뒤에는 투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가겠죠. 상자가. 그럼 창문은 이쪽, 저 뒤에 있는 창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애가 일로 가야 되죠. 여기서 시작된 애가 일로 가야 되죠. 이건 뒷창문이죠. 가려진 부분은 여기는 어두워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 뒤에 어두운 부분. 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 창문에 대해서, 요거는 앞창문을 먼저 항상 해주는 게 좋겠죠. 앞창문. 앞창문을 해줘서, 앞창문에 대해서 어두운 거를 만약에 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앞창문. 근데 저 뒤창문이, 저기, 얘가 겹쳐진 부분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이렇게. 앞창문에 의해서. 그러면 앞창문과 뒷창문이 겹쳐진 부분은 여긴 조금 더 진해 보이겠죠. 더 어두워져서. 예를 들면 여기 운전자 창문이 또 따로 있네요. 여긴가? 여기네요.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스케치를. 부분에서 이렇게 일자로 얘를 담게 하고 싶을 때 내가 얘 중심에서 가운데 부분이 창문이 이쯤에 있다라는 거를 기존을 기억을 하는 거야. 두 번째 창문이었어. 그쵸? 근데 세로가, 전체 세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비율이랑 비율이 똑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있고 내가 꺾어진 부분이 여기 있어서 비율이 여기 딱 맞아져요, 선생님. 근데 저는 그냥 임의로 그린 거잖아요. 비율이라는 걸 생각해서 그리면은 모델과 똑같이 그릴 수 있는데 얘네를 먼저 그리고 아까 이제 사람을 그리는 거, 얘 비율에 맞춰서 자동차가 이만하니까 사람이 이 비율에 맞춰서 요만할 것이다. 그럼 사람을 그릴 때 자리를 잡아서 두상이 요만한데 뼈대는 요만해서 이 사람이 서 있는지 그래서 허리가 이쯤이고 하는 방법으로 그리죠. 자세히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리 찍고 색깔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형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임을 먼저 이렇게 그려야겠죠. 얘는 좀 얼굴은 그리진 않지만 얘는 좀 어느 정도는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경우에는 티셔츠가 어느 정도 그려져야 되고, 이게 엉덩이가 있을 것이, 구부러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척추에서 이만큼 똑바로 서져서 얘가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균형이 잡혀져야 되니까, 또 어두운 부분에서 뒤에 건물을 나중에 그려주는 거예요. 항상 앞에 있는 주제부분부터 해주는 거야.